네,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도 상승했고요. 날이 흐려도 자외선 지수는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여름 자외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일부와 동해안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폭염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요.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일 아침에도 강릉, 대구, 광주가 25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대구 36도, 전주 35도, 제주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는데요. 그래도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 현상도 계속되겠습니다. 이것이 날씨다. 이진희였습니다.